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KBO 리그의 뜨거운 감자, 골칫거리죠. 외국인 선수, 이 대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4월달이 모두 지나가고 5월이 밝았는데 5월달은 외국인 교체가 시작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KT가 쿠에바스를 웨스 벤자민 선수로 교체를 했는데 이 날짜가 바로 5월 18일이었습니다. 마이너 계약을 맺고 있던 웨스 벤자민이 풀리는 순간이 왔고 그 순간에 KT가 발빠르게 움직여 벤자민을 데려와 쿠에바스를 교체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 40인 로스터에서 밀려난 선수들이 이제부터는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 선수 교체가 필요한 팀은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일리하고 반지가 여전히 부진하고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은 희박한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지와 스트레일리를 대체할 만한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데빈 스멜처라는 선수는 95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선수고요. 왼손 투수입니다. 또 190cm로 굉장히 투수로서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지난해에도 롯데가 스파크맨이 매우 안 좋을 때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잠시 검토를 하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팬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해 미네소타 트윈스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이 선수는 올해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계약을 맺고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이 종료됨과 동시에 40인 로스터에서 제외가 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이 선수를 대체 외국인 선수로 데려오려면 크게 무리 없이 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스멜처는 올해도 메이저리그 등판 기록이 있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를 활용하고자 했던 선수입니다. 다만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2.75로 다소 부진했고 마이너리그에서 등판한 선발 한 경기마저도 5이닝 5실점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0인 로스터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 선수가 장점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일단 자완임에도 불구하고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선발 투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지난해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89.5마일, 약 144km이고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구속이 조금 떨어졌는데 89.1마일, 평균 14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정도 구속은 평균에서 한참 떨어지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KBO 리그로 무대로 옮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완 투수 중에 KBO 리그에서 평균 구속 143km를 보여주고 있는 선발 투수는 바로 구창모입니다. 구창모 선수의 평균 구속이 143.7이니까 데빈 스멜처의 포심 평균 구속은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구속이 150이 넘지 않는 이상 구속만으로는 압도할 수 없어서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제구력이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2022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70.1이닝을 던지면서 9이닝당 볼넷이 2.43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볼질을 하는 선수가 아니었고 비록 메이저를 때려잡을 구위는 되지 않아서 구이닝당 탈삼진의 개수가 2022 시즌에 5.12개밖에 잡지 못했지만 이 무대를 트리플 A로 옮긴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시즌에 트리플 A에서 데빈 스멜처는 구이닝당 삼진을 8.46개, 볼넷의 경우는 2.88개로 매우 이상적인 삼진과 볼넷 비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을 요약하자면 자완 투수고 KBO 리그 기준 구속이 나쁘지 않다. 또 제구력도 괜찮으며 위닝샷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 있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 충분히 선발 투수 유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수였다면 이미 KBO 리그나 일본에서 계약을 했었겠죠? 리스크가 뭐냐면 아무리 타구 투저가 심한 트리플A IL 리그에서 뛰었고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악조건이 있었긴 하지만 지난해 이 선수의 트리플A 평균 자책점은 7.56입니다. 많이 좋지 않은 기록이죠. 비록 세부 지표가 좋아서 불운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지난해에 야구를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23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서 모두 지난 시즌 대비해서 구속이 조금 떨어지는 등 기량이 어느 정도 활약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곡선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다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데려와서 그 좋지 않은 하락세의 분위기가 우리와 맞물린다면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종합하자면 이 선수의 성적이나 현재 모습을 봤을 때 KBO 리그에 데려왔을 경우 당연히 지금 리그를 씹어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NC 다이노스의 패디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선수입니다. 절대라는 건 없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겠죠. 일단 이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외국인 선수 대체 영입으로 쏠쏠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롯데자이언츠 쪽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은 리스크가 있는 데빈 스멜처를 데려와서 지금 당장 부진한 반즈나 스트레일리를 대체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스멜처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은 선수가 풀리기 전까지 스트레일리와 반즈로 메꾸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가 무한한 게 아니고 단 두 장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스멜처를 데려왔는데 실패할 경우 우리는 이제 카드가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스트레일리와 반즈의 남은 반등 가능성과 스멜처를 데려왔을 때 KBO 리그에서 성적, 이 부분의 계산기를 정말 잘 돌려야 롯데의 4월 상승세를 5월에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롯데가 상승세에 있다곤 하지만 선발 투수의 반등 없이는 이 성적을 절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포츠 클래식이 준비한 데빈 스멜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외국인 선수, 새로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소식이 들리거나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